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우, 또 무슨 고생 시키려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갯벌 때문입니다. 근데 설마 막 갯벌 들어가서 뭐 조개 깨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죠? 아, 오늘은 조개 깨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인 거 아시나요? 오, 당연히 알죠. 이번에 3주년 됐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이랑 독일에도 갯벌이 있잖아요. 바덴해가 아주 대표적인 갯벌이죠, 독일에서. 바덴해가 유명한 거 아마 그 세계 자연유산 최초인 것 같아요, 갯벌로서. 근데 바덴해가 솔직히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같이, 네덜란드같이 이렇게 세계 바덴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오신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뒤에 한번 보실까요? 여수의 여자만 일대의 갯벌인데요. 이번에 습지보호 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탐사해 볼 겁니다. 설마 막 직접 갯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이, 아침부터 무슨 갯벌이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 유명한 분을 모셨거든요. 유재석, 박명수.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갯벌을 탐사하러 가실 새덕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버 새덕후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새덕후. 네. 자, 이제 새덕후님도 오셨으니까 갯벌을 탐사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그냥 믿고 따라가면 네. 되나요? 둘, 셋. 고, 깨, 고, 고, 고. 여기 보면 갯벌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넓은 곳에서 새들을 찾을 때는 쌍안경으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싹 훑어보면은 새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방금 드린 그걸로 맨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근데 딱 보기에 새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저희 새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이걸로 여기. 자세히 관찰하면 되거든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못 믿어요? 아, 여기 있네. 어떤 새인지 한번 보실래요? 아직 못 봤으니까. 오, 그거 뭐 학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학이랑 두름이랑 저새랑 좀 헷갈려 하는데 네. 저새는 외갈이라고. 외갈이? 외갈이에요? 네, 우리나라 전국에서 좀 흔하게 보이는 물새 종류입니다. 우와. 근데 솔직히 새들 찾으러 왔는데 이 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집에 가면 돼요? 일단 지금 좀 당황스럽게 새가 안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새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갯벌에 워낙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바닥이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잘 아세요? 아무... 아, 근데 물고기도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땅에요. 쟤네들은 지금 말뚝 망둥어라고 마치 지금 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걸어다니거든요. 점프하면서 돌아다녀요? 예, 네, 그게 특징이고,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집게 한쪽이 붉은색인 애들 있잖아요. 요 친구들은 농개라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아, 예, 네, 저 친구들. 근데 한쪽만 너무 큰데요? 이제 수컷들이 경쟁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과시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오. 해보세요, 와이프한테. 주먹으로요? 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조그만 친구들이 좀 보이니까 좀 네.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가서 보면 저희가 그래도 막 뛰어다닌다. 여기 막 도망가네.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오! 이 친구처럼 와. 얘네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잡아서 볼 수 있는데 고등 종류였거든요. 아, 고등.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귀엽지만 이 친구들은 새들에게는 일단 답이거든요. 주로 이제 갯벌에는 우리나라 멸종위기 저어새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데 부리를 휘휘 저으면서 먹이를 찾거든요. 네. 휘휘 젓다가 잡히는 게 있으면 냉큼 삼키고. 아, 진짜 네. 그런 식으로 잡아요? 네. 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갯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 새들 먹이 다 주니까요? 네네, 그럼요. 아무래도 개체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그런 종들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생물이 여기에 되게 많겠네요, 그러면. 저어새 말고도 노랑부리 백로도 있고 청다리돌 사촌도 있고 넓적부리돌도 있고 개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보호 생물이에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된 애들이 있긴 해요. 신발 농개라든지 네.
아니 다 너무 좋은데 새도 없는데 언제 같이 독해하실 거예요? 뭐 여기는 새가 없긴 한데 제가 또 알아본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이동해서 또 찾아보죠.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잡아요. 오 이거 어떻게 그래? 괜찮아요. 오우. 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네. 여기는 뭐 새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 우와! 저 새들 진짜 많아요. 어 여기 훨씬 많네요. 근데 하나는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그거 감독님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더 가까이 가서 좀 갯벌 들어가면서 더 탐사를 해볼게요. 아 네. 네. 소라 같은. 아 놓쳤어. 우와. 어 저기. 아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선생님 잡으면 퇴근시켜드릴게요. 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뜬 거. 오! 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왜 미했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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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크다. 네, 피터니 에미니님 저 이제 모일게요. 예? 네네. 벌써요? 새에 관심 없다고 삐졌네. 삐졌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삐져요. 아무튼 오늘 기대 좀 하셨을 텐데 새가 좀 많이 안 보여가지고 네. 좀 아쉬웠죠.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하긴 했거든요. 오, 본인 영상이에요? 네, 제가 다 직접 찍은 거. 오, 진짜요? 보러 갑시다. 어,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요. 식구, 가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갯벌에 갔는데 새들이 좀 많이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오. 여기도 갯벌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에 갔던 서천군의 유부도라는 곳인데 근데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갯벌이 정말 장대하고 와. 지금 보시면 느껴지시지만 풍경이 진짜 예뻐요. 근데 새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요. 진짜 키우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갯벌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집이기도 하고 또 철새들한테 약간 쉼터 느낌? 이렇게 갯벌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듣기로 갯벌 자체도 환경한테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 말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서 보존 가치가 높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서식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갯벌이 블루카본이라고 있거든요. 블루카본 혹시 아시나요? 육상 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최대 5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산소를 흡수한다고 해서 50배? 예, 요즘 같은 탄소 중립 시대에 정말 갯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중요한 거 진짜 몰랐네요. 진짜 블루카본 요즘 핵심이니까 보존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새가 좀 안 보여서 아쉽긴 했는데 피터니 에밀리님 두 분 다 우리나라 갯벌 처음 와보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뭐 저도 즐거웠고요. 오늘 이렇게 갯벌 체험 직접 해보니까 생물체가 엄청 많고 그냥 쉽게 잡을 수도 있고 이거 꼭 애들랑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독일 사람들한테는 많이 홍보할 거고 제 친구들도 다시 한국 오면은 무조건 데리러 올 거예요. 그 갯벌은 짱! 여러분 갯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해양수산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